이제 비타민 B12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할 때 결핍되는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요새 우리 유대우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찾으셨다고 예, 하셨는데 사실 이거 잘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 자연의학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 영양요법에 대한 공부를 의과대학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뭐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그냥 잘 드세요. 정서대로 드세요. 그게 무슨 답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백질 섭취 잘 해야 되는데 채식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된다. 예, 그거는 또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발효한 걸로 초콩, 청국장, 된장, 낫또, 템페 이런 것들로 잘 섭취해야 된다. 자기 몸무게 1000분의 1, 60kg이면 60g. 그리고 이걸로도 이제 우리는 소모성 질환을 앓기 때문에 반은 더 보충해야 돼요. 그걸 리듬으로 아미노산 식품으로 보충을 해야 몸무게 빠지지 않고 영양 상태 나빠지지 않고 세포와 혈액을 재생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와 철분이에요. 이 비타민 B12는 식물에 부족해요. 네. 동물의 특히 간이나 근육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빈혈 있으면 뭐 소간, 돼지간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타민 B12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B12의 기능이 조혈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기능 퇴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뇌신경 기능에 또 되게 중요한 또 영양소입니다. 뇌신경 기능 문제로 이게 나이 들면 제일 문제가 치매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풍부한 식품은 네,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간이나 근육인데 소고기 간 이게 차례대로예요. 바지락, 멸치 여기도 풍부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간 김에도 풍부해요. 소고기, 어패류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보시면 제가 간혹 먹게 하는 거는 그래도 육류는 피해야 된다.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조금 먹을 만한 게 바지락, 멸치, 김, 어패류 이런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드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타민 B12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식물에도 꽤 있어요. 특히 해조류에 풍부해요. 해조류 중에 매생이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해조류 네. 그거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김, 톳, 모자반, 꼬시래기, 파래, 감태 해조류를 잘 챙겨 드시는 게 비타민 B12 굉장히 예, 풍부하고 그 다음이 발효식품이에요. 우리나라 노화와 항노화의 연구의 권위자가 계십니다. 박상천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전남대 연구석좌 교수로 계시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노령연구소 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 연구 결과를 제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적, 뭐, 저 조민식 TV에서도 예, 칼럼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00세 장수인들이 서양 사람보다 비타민 B12가 좋더라.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은 사실 젊을 때 육식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이세요. 뭐 간혹 이렇게 육식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분들의 비타민 B12 함량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된장, 청국장, 간장, 김치. 우리나라 발효식품. 이거를 매일 먹잖아요. 식물에 이제 비타민 B12가 꽤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있어도 우리가 부족하고
근데 이 콩 종류들에게 사실 비타민 B12가 별로 함량이 많지 않은데 얘가 발효가 되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장수, 100세 장수인들의 비타민 B12가 굉장히 높다. 그것은 바로 발효식품 때문이다. K-다이어트. 그래서 비타민 B12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철분이에요. 네, 철분도 당연히 이제 식물에 부족하고 동물에 많습니다. 동물에 있는 철분을 햄철, 식물에 있는 철분은 비햄철. 근데 햄철이 흡수가 잘 돼요. 흡수율이 20-30%예요. 근데 식물에 있는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돼요. 10%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또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고기를 피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암환자들이 왜 철분이 고기를 피해야 되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철분이 암을 키워요. 철분 중에서 햄철, 동물성 철분, 베타카테닌이라는 성장인자예요. 그러니까 암도 먹이를 받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성장할 수 있는 인자가 베타카테닌인데 얘가 핵으로 들어가는 게 철분이 있어야 가능해요. 햄철이 베타카테닌을 핵으로 끌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동물성 철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빈혈이 있다고 혈압과 네. 그런 철분제가 다 햄철이거든요. 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암환자분들 빈혈 많은 분들 많잖아요. 특히 항암 중인 분들 수술 이후에. 근데 다 그 회로바를 처방해줘요, 의사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햄철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식물성 철분 드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식물에도 또 많은 게 해조류예요. 철분도. 특히 매생이 철분이 많아요.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햄철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철분제를 따로 챙겨 드셔야 돼요. 빈혈이 있으면, 철분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식물성 철분으로 나오는 거 챙겨 드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채식할 때 부족한 영양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